진행입니다. 같이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그 전자공학을 하고 지능로봇을 하고 그다음 예술에서 공학도 해봤고 예술 지금 작업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대외교육처장 지금 행정을 하는데 국제교육 그리고 대학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스타트업 위켄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참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뭐랄까 프로세스랄까 이런 분위기랄까 이런 데 이런 일들을 대학 안에서 좀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대학을 좀 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영산대학교는 그 방향으로 가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개혁을 드라이브로 보였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동기는 이렇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한 천년 가까이 대학이라는 게 있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학은 아마 뭐 한 2, 300년 전 정도부터 그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을 텐데요. 생각해보면 대학 다닐 때 과목들이 이렇게 있으면 수업을 들어서 듣고 학점을 따고 학점이 모이면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그 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포맷이 여전히 유효한가?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여전히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거나 또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많이 듣는 단어들입니다. 뭐 혁신, 창의, 일자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융합, 디자인 이런 말들이죠. 그러면 이런 말들의 조합, 그러면 뭐 대학에서 해야 될 일들은 이런 말들이 가치 없게 이렇게 다루어지고 여기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대학이라면 과연 과거에도 이런 그 단어들의 조합이 대학의 롤을 부여를 했겠느냐는 생각인 거죠.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 생각은 대학이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앞서 국민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추세는 저도 오늘 좀 배웠습니다만 기업과 정치인을 기존의 대학에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거든요. 저희 생각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대학 자체가 하나의 기업과 정치인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이 세상을 만나게 됐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것을 지난 한 100년 정도 그 흐름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대학에서 대학은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랬을 때 과연 아는지 모르는지를 검증을 해서 충분히 안다고 하면 졸업장을 주는 것이 대학이겠죠. 그러면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데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학은.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거죠. 시험을 보죠. 그러면 알고 있느냐? 라는 걸 검증하여 시험을 보는 겁니다. 아는지 모르는 시험으로 평가하는 거. 아마 이게 대부분의 어떤 프랙티스겠죠. 좀 더 나아가서 연관된 문제를 현실적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를 봐서 2차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봐서 그다음에 4번 돈을 잘 버는지를 봐서 과연 우선 자신은 4번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정신을 도입을 하는 대학이라면 과연 무엇을 평가의 잣대로 할 것이냐 4년 동안 돈을 얼마를 벌어가느냐를 가지고 성적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장 그 평가하려고 하는 대상과 가까운 직접적인 그런 그 장태가 필요할 때는 이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너무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업에 잘 따라온 학생에게 많은 모습입니다. 충분히 잘 따라왔으면 학위를 준다. 그런데 이제 대학의 교육업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가치에 가장 가까운 일을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잘하는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것. 이게 이제 그 대학 속으로 기업가 정신을 완전히 도입을 시켜서 프로세서를 이제 확립을 하고 평가의 잣대를 이런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프리러닝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이제 의미 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실제 활동에 대한 충만한 원적 참여에 대한 자기 생각. 그러니까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앞에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얼마나 와닿을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와닿는다 그러면 굳이 프리러닝이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아닐 가능성도 많고 아닐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리러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하게 만드는, 진짜로 뭔가를 이렇게 지식이 소화되게 만드는 이런 그 프로세스들이 필요한데요. 그랬을 때 우리는 디자인 띵킹을 생각하셨습니다. 디자인 띵킹은 아이디어가 대표적인 그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만 이렇게 거론되는 건 아니겠죠. 아주 오랜 프랙티스일 텐데 물론 이제 예술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술에서 생당이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술 예술 100년 가까이 된 이제 프랙티스라면 그것에 연장선에서 아마 디자인 영역에서 디자인 띵킹이 이제 생각하는 방법으로서 방법론으로서는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이 뭔가 가치를 창출할 때 영향을 줬고 그것이 어쩌면 또 지금 같은 디자인 띵킹이 중요한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프로세스가 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거는요, 가르침을 당하는 거에서 직접 경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 다음에 배우는 거에서 실제 만드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의 것을. 그래야 그 쓰는 시간 하나하나가 정말 그 사람이, 학생이 그 의미 있는 지식을 자기 몸에 축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 상황. 그리고 또 예측 안 되는 지금 어떤 뭘 배워야 될지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식의 진짜의, 현재라도 진짜의 문과를 이렇게 완전히 몰입을 해서 빠져들어가서 지식이나 경험을 체화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이렇게 한번 잡으면 어떨까. 1학년 학생이 들어오면 4년 동안 나는 무엇을 만들어서 졸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요. 사람이 졸업할 때 자기의 상품을 하나 가지고 졸업을 하는 겁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특허일 수도 있고요. 돈이 될 만한 특허, 기술 개발이겠죠. 또는 어떤 인터넷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또는 아주 이렇게 쉽게 금전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 4학년 졸업할 때 가지고 나갈 목표가 되는 것이 아주 좋겠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준비된 졸업생들은 굉장히 환영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사실은 어떤 기업들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이보다는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상품을 가진 사람을 회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또 바람직한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상품을 만들고 대학은 무엇을 하느냐, 대학은 그 상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게 딱 필요한 어떤 지식을 제공을 해주고 연결을 해주고 사람을 연결을 하고 어떤 평가의 프로세스를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의 역할이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차이점은 이런 해커턴 같은 그 아주 짧은 시간 인텐시브하게 뭔가를
기획을 하고 만들어보고 평가를 받는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그 교육의 범에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계획을 하고 만들고 평가를 받는 이런 그 프로세스를 아주 진하게 일상화된 그런 형태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가 4년 동안 계속 돌아가는 작은 프로세스가 큰 프로세스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작은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검증을 하고 다양한 생각을, 다양한 다른 생각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 상품을 기획을 하고 또 아니면 또 뒤집고 다시 새로운 걸 해보고 이런 그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대학이 기존의 그 지식을 전달하는 그 역할은요 학생이 만들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직접적인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 지식 전달이 이루어지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그 뭐 주변에 뭐 하나 예입니다만 이제 퍼실런트가 필요하죠. 생각한 것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예, 실현될 수 있고 검증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 이 경우는 이제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그 팹, 샵 같은 이제 그런 이런 시설이 인사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런 교육을 도입을 대학에 도입을 하려고 해서 대학은 인프라를 새로 이렇게 그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어떤 교실 중심의 이제 그런 그 어떤 시설에서 이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로 이렇게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대학교에서는 지금 아이디어를 서로 발굴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파자, 쓰이는 크리에이티브 파자 그리고 실제 이제 또 어떤 그 공부라는 것도 필요하니까 실제 이제 실험실 공부를 하는 곳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그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되는 팩토리 실제 만드는 곳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기업들이 나오면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학생들이 만든 기업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기업 활동을 하는 빌리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야 되는지 아닌가라고 해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은 저희 이런 계획이 정말 타당하겠는지 그리고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겠는지 그리고 이런 걸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도움이 주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만나면서 도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